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본어 가이드 박혜성이에요. 요즘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려서 일본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본 여행지에 쓸 수 있는 일본어 꿀팁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발음을 따라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셔도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카페에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자, 먼저 음료를 주문해 볼게요. すみません. 나니나니노 나니나니 사이즈 오네가이시마스. 자,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음료의 이름과 사이즈를 넣어서 예를 들면 すみません. 아이스 코히노 M 사이즈 오네가이시마스. すみません. 아이스 코히노 M 사이즈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는 사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메뉴를 많이 주문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브라크 코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음료 주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자, 먼저 핫 아이스입니다. 호또 아이스, 호또, 아이스. 자, 그리고 자주 주문하는 인기 음료입니다. 브라크 코히,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코코아. 브라크 코히, 카페라떼, 카푸치노, 카페모카, 코코아. 자, 그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세 가지 사이즈인데요. S, M, L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 발음해 볼게요. S, M, L, S, M, L. 자, 만약에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점원분의 추천을 좀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추천 메뉴는 뭔가요? おすすめは何ですか? おすすめは何ですか?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음료를 주문하고 나면 점원분께서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드시고 가세요? 店内でお召し上がりですか? 자,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자, 만약 음료를 드시고 가신다. 그러면 はい、店内です. はい、店内です.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테이크아웃, 가지고 가신다 하시면 いいえ、持ち帰ります 혹은 持ち帰りです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한국처럼 카페에서 콘센트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기 위해서 콘센트를 사용하셔야 한다면 직원분께 꼭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すみません. コンセント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コンセントを使ってもいいですか? 혹은 すみません. コンセントを使わせ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すみません. コンセントを使わせ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여행 일본어 어떠셨나요? 아, 난 아직 좀 자신이 없는데 혹은 좀 더 자세한 표현들도 함께 배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엄지척 자신만만 신나는 여행 일본어 이 책을 추천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여행할 때 아셔야 되는 다양한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한 권에 정리한 책입니다. 여행 가실 때 가방에 한 권 쏙 넣고 일본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회화 표현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이때라시아이마세!